안녕하세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1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작할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박쥐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한 후에 박쥐 모양을 제작하기 위해서 엘리트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제스 크기대로 타원 형태를 두개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 컬러는 검정으로 하시고요. 테두리 없음으로 지정합니다. 두 개의 타원을 그림과 같이 배치해줍니다. 중앙에 배치할 때 표시한 안내선을 기준으로 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제작된 결과물을 참조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타원을 배치하고 컨트롤 분석해서 B의 형태와 날개 형태를 그려서 배치합니다. 이두 개의 오브젝트는 좌우 대칭형이 될 것이므로 한쪽만 제작해서 리프트로 반사 대칭시킬 예정입니다. 이 형태를 그리고 날개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그릴 때 드래그 방향과 길이 설정 잘 하고요. 그 다음에 펜슬 포인트는 그리다가 패스를 전환할 때 이때 기존에 찍었던 기준점에 마우스 올려서 클릭한 후에 한쪽에 핸들을 삭제한 후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왼쪽 날개 형태를 그렸습니다. 날개 오브젝트를 두 가지 색깔로 지정하기 위해서 아크툴을 활용해서 명 컬러는 없음, 테두리는 구별되는 컬러를 지정해서 날개 모양을 통과하도록 그림과 같이 날린 홀을 그립니다. 두 개의 홀을 겹치도록 배치한 후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로 면을 분할합니다. 직접 선택툴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전환하지 않고도 바로 색상, 분리된 부분에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색상을 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셀렉션 툴을 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배치된 컬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Y 20, K 50을 적용해서 컬러를 바꿨습니다. 이제 눈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흰색 면에 테두리 없음을 지정한 후 타원형을 그립니다. 타원형태로 눈을 그리고 모양 코스를 제시한 형태대로 지정하기 위해서 위쪽에 겹치도록 그림과 같이 여기에 타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형태를 완성하고요. 다시 안쪽에 검정색 원을 그려서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눈의 형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왼쪽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요. 셀렉션 툴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이 역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선택해서 해제할 오브젝트는 Shift를 누르고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리플렉트 툴로 대화 상자를 띄워서 버티컬 커피를 지정할 수 있고 안내선에 클릭하여 변형축을 바꿔준 후에 드래그로 뒤집듯이 하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방사 대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제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약간 중요한 질문이 맞지 않나요? 이 부분에서 맞춰주고 한번 대칭해서 그림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원을,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을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남겨진 입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두 개의 원을 겹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이용해서 모양을 남겨주면 박스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박형태 오브젝트를 선택이 용이하도록 선택하셔서 Ctrl G로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사탕 모양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엘리프스를 사용해서 1mm 정원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원 색깔 Y90 테두리 옆면을 지정하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렌즈는 16, 앵글은 90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수직선을 그리고요. 테두리 색만 있는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을 회전하면서 복사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45도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Ctrl D를 두번 눌러 그림과 같이 반복 복사합니다. 그리고 네 개의 선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필터를 이펙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 스위치를 클릭합니다. 앵글 30도를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변형을 한 후에 속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를 합니다. 뒤쪽에 있는 정원과 함께 선택한 후에 정렬을 맞춰줄 거예요. Align에 가로 정렬, 세로 정렬 각각 클릭하셔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바꿔줄 색상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4개 선택하고 지정된 컬러를 면에 입력합니다. ESC를 누르고 표준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손잡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손잡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선 신조에서 중앙을 맞춰주시거나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맞춰주면 되겠죠. 완성된 형태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 75%를 지정하고 카피를 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전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 회전한 후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사탕의 일부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서 경미 모드로 전환한 후에 변경할 컬러를 선택하는데요. Shift를 눌러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Select의 Same이라는 속성으로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정된 컬러 C50, Y50을 입력합니다. ESC를 눌러 Select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제 티셔츠를 제작할 텐데요. 렉탱글 툴과 엘리스트를 사용해서 셔츠의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26에 40mm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엘리프트를 사용해서 직사각형 상단에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위치는 10점, 하이트는 3을 입력해서 타원을 그림과 같이 그려 배치하고 모양을 만들어줄 타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타원이 선택되어 있을 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45를 입력하여 카피를 누르고 확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오브젝트의 겹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의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작은 타원과 직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일단 목의 형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깨선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양쪽의 고정점을 Shift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하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어깨선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목 부분의 오브젝트를 분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Divide를 클릭해서 분할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볼 필요한 상단 오브젝트를 딜리트를 눌러 삭제한 후에 목 부분의 컬러, 지정된 컬러를 설정하고 하단에 그냥 컬러 검정을 지정합니다.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어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차원 형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위치에 그림과 같이 왼쪽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합니다. 좌우에 변동한 거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배치를 바꾸겠습니다. 중앙에 안내선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디지트 드래그하면 좌우 대칭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정색 오브젝트와 두 개의 타원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셔츠의 어깨 암홀 부분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 영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펜툴을 이용해서 어깨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지금과 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지정된 컬러를 넣었고요. 펜툴로 열린 패스를 만들어도 되고, 직선을 그릴 거니까 라인 세그먼트 툴을 활용해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드래그한 후에 지정된 테두리 색상 N60, Y90, K2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EPT, 대시 드라인을 체크하고 대시와 갭을 각각 10, 2, 3, 2를 입력해서 불규칙한 점선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로 두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rrange에서 Send Feedback을 지정해서 Mend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 좌우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Reflect 툴을 선택해서 가운데 세로 안내선을 클릭하여 축을 지정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좌우 대칭형을 만듭니다.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Reflect 툴로 Alt를 눌러 세로 안내선을 클릭한 후에 대화 상자에서 축을 바티컬로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셔츠 중앙에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안내선을 참조해서 셔츠의 중앙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타원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고 중앙에 먼저 그려놓은 박스 형태를 선택한 후에 배치하도록 할 텐데요.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의 35%를 지정해서 축소합니다. 그리고 회전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앵글 20을 지정한 후에 회전하고 그림과 같이 화면 중앙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셔츠의 중앙 부분에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상단에 그려놓은 이게 사탕 형태를 선택을 합니다.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Edit 메뉴를 클릭해서 Define 패턴으로 들어가서 패턴의 이름은 대시된 막대 사탕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셔츠 중앙에 검정색이 지정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 F로 복사한 오브젝트 바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스와치 패널에서 면 색상을 지정한 상태로 악셀 사탕 패턴을 클릭하면 셔츠의 면 부분에 사탕 형태가 패턴으로 반복이 돼서 나올 텐데요. 이제 패턴의 크기만을 축소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반드시 옵션에서는 오브젝트의 체크 해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 지정된 위의 수치대로 패턴의 크기만 조정되어집니다. 유니폼 3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 패턴의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패턴의 크기가 그림과 같이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태그 형태를 그리겠는데요. 태그의 전체적인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과 타원을 조합해서 그리겠습니다. 라운드 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29, 하이트는 36, 코너 레디우스는 4를 입력해서 줍니다. 이때 이미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바꿔주겠습니다. 보시던 표시된 안내선에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상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단, 동사 같은 형상단 중앙에 3분의 클릭해서 엘리스트의 수치는 있으면 15, 화이트는 10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타원을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똑같은 크기의 타원을 하단에 배치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알트를 눌러 선택된 타원을 하단으로 드래그 하면서 복사하겠습니다. 이때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면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인라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시된 컬러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레디아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컬러 Y60을 입력해 주고요. 로케이션 컬러 스탑의 위치는 40%를 지정해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여 B30, M90을 입력해서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옵셋의 수치는 마이너스 0.7을 입력해서 OK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면 없음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합니다.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pt를 지정한 후에 대시 드라인을 체크하고 대시는 2pt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태그 상단에 원형으로 구멍을 뚫을 텐데요. 엘리스트를 선택해서 상단의 중앙에 시차 포인터를 맞추고 Alt와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려진 정원과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태그 형태를 함께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르고 선택한 후에 겹친 부분 뚫어주는 마이너스 프론트.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가 뚫리는 형태죠.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는 위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를 눌러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합니다. 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태그 형태가 선택된 상태에서 회전한 상태의 태그 형태를 하나 만들 텐데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태그 형태 상단의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 지점이 회전축이 되고요. 대화 상자에서 마이너스 30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브젝트에 체크를 반드시 해야 회전이 오브젝트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대시된 컬러를 면에 지정하고 Transparent 패널 또는 상단 컨트롤 패널에 Opacity 값을 50%를 입력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한 상태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엘리스트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지름이 16mm인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Transparency를 적용했기 때문에 오페스는 다시 10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또는 풀 패널 하단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게 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Shift를 누르면서 상단에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축을 지정했다면 Alt와 Shift를 동시에 눌러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중앙에 겹치도록 크기가 작은 정원을 각각 배치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원을 선택하고 얼라인에서 프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중심을 맞춰주고요. 우선 뒤쪽에 있는 2개의 원을
셀렉션 툴로 그래드에서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겠습니다.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작은 원과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태그와 겹치도록 배치를 하고요. 바깥쪽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빗센 색상 면 흰색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 안쪽은 테두리 없는 상태 유지하면서 C10, Y30을 지정해서 색깔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회전을 시켜 배치할 겁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은 마이너스 45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서 회전을 한 후에 상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의 줄 모양을 열린 패스로 그릴 차례입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면 없음 테두리 색상을 지정합니다. 테두리는 Y20, K70. K70을 지정한 후에 열린 패스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그릴 때는 적당한 위치에 고정점을 찍은 후에 곡선의 모양대로 드래그를 해서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쪽 태그의 가운데 원 부분에서 열린 패스를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룹은 EPT를 지정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제 태그 위에 배치할 바퀴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설정하는 단계가 나왔습니다. 바퀴 모양을 선택하고 Ctrl C로 복사한 후에 Ctrl V로 태그에 붙여넣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30을 지정한 후에 축소하고 태그상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반듯하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요. Ctrl D를 두번 눌러 그림과 같이 네 개의 박스 형태가 나란히 배치되게 합니다. 그런 다음 Ctrl G를 눌러 전체를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왼쪽 대괄호를 여러 번 눌러서 투명한 태그 뒤쪽으로 박스의 그룹 오브젝트가 배치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배치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제시된 문자는요, 두 개의 문자 오브젝트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제시된 문자의 속성대로 두줄 입력하고 각각 입력을 합니다. 문자 입력한 후에 컨트롤을 눌러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한 후에 다시 한번 타입2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온라인, 허리센터 온라인 레프트를 지정해서 왼쪽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로테이트툴을 더블클릭한 후에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서 회전한 후 그림과 같이 불투명도가 적용된 태그 위에 레이아웃에 맞춰서 패스를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전체 작업에 안내선 가리기와 화면에 가득하게 보기를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